오늘은 PPT로 동영상 만들기와 또 글자를 써서 나타내게 하는 방법,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에 보여진 것처럼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 지난 시간에는 동영상 편집해 왔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글자를 쓴 것을 함께 동영상 만드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 사용한 것, 이것을 동영상으로 하는데 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GIF 파일로서 만든 것입니다. GIF 파일로서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두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그렇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되어 있고, 먼저 글자를 타이핑하십시오.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글씨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을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클릭할 때 나타나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시오. 지금까지는 동시에 모두 나타나기를 되어 있습니다만은 글자 한자 한자 다르게 하고자 합니다. 글자 한자 한자씩 나타나게 하기를 위해서 효과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문자 단위로 선택하십시오. 20분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애니메이션에서 첫째 수준까지를 설정해 주십시오. 예. 이러한 것이 전부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은 GIF 파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GIF 파일을 이렇게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하나하나를 우리는 같이 공부해 나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공부하는데 이미 먼저 저는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파워포인트인데 여기에 글을 쓰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시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다 써놓은 상태입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동영상 만들기, 글씨 나타내기,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예. 하나하나 글씨가 나오는 거 보셨죠? 모두 재생. 모두 재생 이걸 누르게 되면은 현재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만들기 글씨 나타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지웠던 것을 그대로 다시 붙여놓겠습니다. 네. 그대로 붙여놓으면, 먼저 글자를 타이핑하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타이핑하십시오.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 다음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유심히 보았다시피 앞에 나왔던 글씨는 사라지고 지금 나타나는 이 글씨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예. 또 글씨가 나오는 방법이 여러 다양하게 예,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할 때에 이렇게 줄마다 다양하게 글꼴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 너무 혼란을 주는 것도 또 무리가 됩니다. 글꼴은 하나로 고정하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글꼴을 여러 가지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되어 있죠. 네, 클릭하고 제목을 뭐라고 쓸까요? 좀 전에 있던 걸 한번 써볼까요? 네, 동영상만 PPT로 PPT로 동영상 만들기. 그리고 또 하나, 글자 나타나기. 넘어서버리려고 그러죠. 이거 조금 키워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한쪽에 하는 것보다 중간에다가 하는 게 좋겠다. 예, 중간에다가 글씨를 묻어 놓아라. 그 글꼴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들다, 안 든다. 제목으로서 글꼴을 좀 다른 것을 하고 싶다 했을 때에 홈을 누르게 되면 이 글꼴이 담겨져 있는 창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꼴이 어디에 어떤 글꼴이 있는가? 예, 백송 아니면 크리스탈 어떤 것이 좋습니다. 뭐 크리스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글씨가 하나하나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글씨가 나타나게 하는 블록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예,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회전하면서 하겠느냐, 시계 방향으로 하겠느냐, 뭐, 확대하고 축소하겠느냐, 뺑뺑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하겠느냐. 한번 해봅시다. 회전하면서. 뭐 이렇게 되죠. 이것을 한번, 네, 이렇게 회전한, 한꺼번에 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지 말고, 한자, 한자, 나오게 하려면은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이와 같은 창이 열릴 때 효과 옵션,
효과 옵션을 누르세요. 효과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한꺼번에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을 단어 단위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고 문자 단위로 한자 한자 따로따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저 22 정도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놓게 되면은 예, 뱅글뱅글 돌면서 나오죠. 네, 좀더 빨리 뛰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 숫자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줄여서 한번 볼까요? 예, 너무 줄여 1초 만에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1.50으로 하게 되면 예, 조금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속도를 더 늦추겠다. 아예 그냥 한번 높여볼까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보면 한자 나오면서 한심씩 잠을 자도 되겠네요. 네.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이것을 줄여서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것은 클릭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예 이 페이지가 열려지면은 바로 하려면 이전 효과와 함께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전 효과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 뭐라고 쓸까요? 예. 네, 이것을 여기다가 그냥 붙여 놓아 보겠습니다. 이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글꼴을 바꿔 볼 수도 있죠. 글꼴 바꾸기. 열려라. 백송 아까 했던 거 맞죠? 여기 조금 다른 글꼴을 한번 찾아볼까요? 훈민정음은 어떤가? 강머리는 어떤가? 뭐 이것도 쓸만하네요. 글자를 좀 크게 하여라. 좀더 크게 하여라. 좀더 크게 할래? 뭐이 정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모두 재생을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나? 위에는 요거는 재생이 지금 애니메이션 되는데 요거는 애니메이션 안 됩니다. 이안 되는 이것을 애니메이션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꺼번에 폭 하고 다 나타나요. 하고 다 나타난 거 봐. 내가 하고자 하는 말, 그것만 내주고, 좀 전에 본 것처럼, 그것 내주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나올 때, 내가 한 말은 사라지고, 또내 말이 나오고, 네,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겠느냐? 글자를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확대하며 축소 해보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선택 항목을 재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쭉쭉 그냥 다 나와버리면 안 되죠. 여기에서 클릭할 때 나오게 됩니다. 클릭할 때, 전부 다 클릭할 때,
여기 표시가 있죠. 프리젠테이션 하게 되면 내가 클릭할 때마다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클릭할 때 나오는데 한 줄씩 쫙쫙 나오게 되는 것도 좋은데, 좀 전에 이거 한자 한자 나오게 해보았거든요. 요거요. 예. 이렇게 한자 한자 나오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 한 줄, 한 줄씩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줄씩 나오게 된 것을 조금 바꿔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효과 옵션, 효과 옵션을 넣으면 한꺼번에 해라 했거든요. 이게 아까번에 본 것은 문자 단위로 한 글자 한 글자에 나오겠는데, 한 단으로 나오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0으로, 21로. 내가 좋아하는 숫자예요. 네.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좀 천천히 나와라. 한 단어씩 나오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네요. 예. 그러면은 내가 먼저 글자를 타이핑하십시오.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열어주십시오 할때이 글자는 사라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 글자는 사라졌으면. 네. 다음 내가 이 애니메이션을 열어주십시오 할때이 글자를 사라져요. 먼저 읽은 말은 사라지게 하면은 좋겠다 말이에요. 그 기능은 여기서 해봅니다. 먼저 맨 마지막 요것은 사라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놔두고 요 블록을 잡습니다. 블록을 잡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혹과 애니메이션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때 다른 걸 사게 되면 이상하게 막 혼란이 와져요. 추가를 해주세요. 추가를 하면 사라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사라지 어떤 식으로 끝내기 어떤 식으로 사라지게 할 것이냐. 좀 다르게 한번 나눠볼까요? 날아가기 한번 해볼까요? 예.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네, 날아갈 때 공중으로 날아가거라. 네, 공중으로 날아가겠어요. 이때에 역시 중요한 것은 클릭할 때 해서는 안 돼요. 이전 효과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가거라. 예, 한꺼번에 날아가게 할 수도 있고,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효과 옵션, 단어별로 된 것을 한자 한자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21로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다음 말하고 막 번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탁 하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한것 다음에 나타나 사라져라 이거예요. 먼저 글자를 타이핑하십시오. 이거 언제 사라지게 하느냐 하면은 다음 말할때 애니메이션을 열어. 요 말을 할 때는 너는 사라져. 이제 이겁니다. 저 애니메이션 요 말을 할 때는 언제 사라지냐?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할때 애니메이션 열어달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씩 끌어서 내가 말을 할때
앞에 말을 했던 것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마지막 그리고 텍스트 요 말은 할때 사라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PPT로 동영상 만들기, 글자 나타나기. 그리고 먼저 글자를 타이핑하십시오.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자, 한 자씩 탁 하고 날아가죠.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되냐? 역시 다음 말을 할때 그게 날아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포인트를 주기 위한 겁니다. 내가 말을 한 것도 다 그게 남아 있게 되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한 것은 사라지고 내가 말하는 것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 하지 않은 말은 아직은 아니다 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데 결과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이렇게 써서 만들어서 직접 작업해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한번 되어진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되면은 저리가 버릴 텐데. 해서 PPT로 동영상 만들기, 글자 나타내는 기능. 이러면서 PPT 파워포인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데, 글자 쓰는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네, 그것을 만들기 전에 지금 이 자체를 한번 보는 겁니다. PPT로 동영상 만들기. 조금 전에 작업한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한 자씩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클릭. 먼저 글자를 타이핑하십시오.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 사라지면서 좀 전에 만든, 같이 만들었던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예, 클릭하고, 예. 한 단어씩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당초 내가 만들었던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만들기, 글씨 나타나기. 먼저 글자를 타이핑 하십시오.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열어 주십시오. 좀 전에 공부했던 거,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봅니다. 이것을 볼때 글꼴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글씨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을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일부러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글꼴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시오. 지금까지는 동시에 모두 나타나기를 하였습니다. 예, 이것을 동시에 나타나기를 한 것을 한자 한자 바꿔 놓은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 글자 한자씩 나타나기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한자 한자씩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효과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문자 단위로 선택하시기를 20 내지 22 정도 변경이 좋 해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애니메이션 수준까지를 설정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을 만드는데, 좀 전에 작업했던 것은 이것을 제가 지울까요? 그대로 둘까요? 같이 동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이것을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동영상 만들려고 한다면은 먼저 파일을 누르세요. 파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은 옵션이 나옵니다. 내 보내기 누르시면은 비디오 만들기 나옵니다. 비디오 만들기. 애니메이션 만들기 해도, 애니메이션 GIF 만들기 해도 이것은 아까 번에 본두개 파일, 그걸 이번에 봤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만들기. 뭐, 크게 하려면은, 울트라 HD 하면은 4K로 만들어집니다. 크기는 얼마나 크냐 하면은 3840 곱하기 2160입니다. 너무 파일이 큰 아주 대형 스크린에 비추기를 원하면은 이것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그저 HD 1080 정도 아주 다양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화질상 나중에
크게 하려고 하면은 화질상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비디오 만들기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름은 PPT로 동영상 만들기, 글자 나타내기 기능, MP4로 익스텐션 네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이 있는지, 뭐, WMV도 있는데, WMV보다는 MP4가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WMV는 그 나름대로 또 좋은 것이 있고, 예, 저장. 어디다 저장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저장하는 것은 역시 내가 쉽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렉처, PPT로 동영상 만들기 이 폴드에다가 너 MP4 만들어 놓아라. 그러면 이제 요거 지금 화면을 좀 예. 바로 여기에 지금 까맣게 칠이 되어 나오고 있죠. 예. 비디오 만드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꼽혀된 것을 누르게 되면은 이건 취소하는 거예요. 이건 취소. 밑에 나타나는데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이걸 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취소가 되는 겁니다. 예, 만들어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를 여기다가 쓰시고 글자를 쓰시고 하나하나 애니메이션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 말을 할 때는 사라지게 해라. 또 다음 말을 할 때는 사라지게 해라. 요것을 잘 보시면은 따라 하시면은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 색깔을 바꾸고 또뭐첫 페이지처럼 여기 페이지처럼 움직이는 것을 넣겠다 뭐 하겠다 하면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나는 가능하면 GIF 파일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같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GIF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글꼴이라든지 이것은 꼭 4개 있는, 여기서 본 이것만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어떤 것이 있느냐 나는 그냥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 전체 화면을 해놓고 보면은 좀더 많은 걸볼 수가 있죠. 아까 보기에 내 여기에 X자가 뭐냐 했더니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하던 작업이 취소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파워포인트, PPT, 맨 밑에 나 있는 이것 메뉴판을 잘 응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것을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놓기를 바래서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시간이 걸려도 하려면 참아야 하지 뭐. 에이, 시간 걸리는데. 빨리빨리 안 한다고 해서 X자 그거 눌러버리면은 작업하는 게 중단됩니다.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이 상태를 한번 동영상 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파워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로서 프리젠테이션, 벌써 잔소리 하는 순간이 그냥 싹다 되어버렸네요. 이것을 나가기로 하면 저장하겠느냐? 역시 저장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PPT로 만들,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GIF로 만들어졌고, 이것이 MP4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지금 MP4로 만들어진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만들 때단 이것은 사운드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여러분이 PPT로서 어떤 동영상을 편집하고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동영상에 가지고 있는 사운드, 그거는 그대로 녹화됩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한 것은 이것은 녹화가 안 됩니다. 녹화하는 방법이 또 따로 하나 있죠. 따로 있는 그것을, 오늘 해드릴까요? 이것을 다본 후에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이거 아주 영상 깨끗이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 아마 말 끄집어냈으니까 여기서 파워포인트로서 녹화하는 방법을 말소리까지 녹화하는 방법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야 동영상 만들기 다음 시간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다음까지 또 여러분은 또 기다려야 될것 같아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얼마짜리냐면은 시간제로 1분 57초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를 다시 오픈하고 이것을 슬라이드쇼를 하시면은 슬라이드쇼 녹화 이것이 나옵니다. 슬라이드쇼 녹화 이건 누르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이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웹캠이 다른 데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열어주지 않네요. 그러면은 방법은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녹화한 겁니다. 녹화한 것을 볼 때에 여기에 사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파워포인트, PPT로서 만든 것을 동영상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사진, 이 동영상 된 것을 끌어다가 다른 위치에다가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자리에다가 놓고 이 네모나 있는 것이 좀 그렇다 싶으면은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서식에서 뭐 이런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뭐 그저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페이지에 역시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그냥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뒤에 있는 글씨가 감춰지게 있어요. 이걸 옮겨갈 곳이 있다면 여기 뭐, 이렇게 놔도 되고, 되겠네요. 이래 놓고 나면은 이렇게 녹화한 것을 동영상 만들게 하는 거예요. 파일을 누르고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역시 뭐 설정되어 있는 대로 비디오 만들기.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만든 것하고 다르게 또 해야 되겠거든요. 덮어쓰기를 하면 아까 만든 것은 지우져 없어집니다. 이것은 이름을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녹화하기라고 글자를 더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하게 되면 같은 방법이에요. 여기에 역시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질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걸림으로 저는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다 되면은 그때. 네, 다 되었는데 기다리게 하는 시간 거는 지우겠습니다.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영상에서는 빨리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실상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로서 이것으로서 오늘 PPT로서 동영상 만들고, 글자 나타내기 기능, 그리고 옵션으로서 동영상 만드는 것은 PPT에서 직접 이것을 동영상을 쓸 때는 영상이 되어도 사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PPT에서 직접 녹화하는 것을 했더니 설명하는 모든 것이 녹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간에 자세하게
PPT로서 직접 녹화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워포인트. PPT로서 만든 것을 동영상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글자 나타나기 기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파워포인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만드는데 뭘 동영상을 만드냐 하면은 PPT로 작업한 글자 나타내기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생략하고 말을 합니다. 뭐 색깔을 바꾼다, 배경을 바꾼다 여러 가지 할수 있고 여기에 어떤 동영상을 놓고 내가 글씨를 올려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건데 오늘 그 여러 가지 다 말을 못 합니다. 그저 한 장면입니다. 동영상 만들기, 글씨 나타내기. 자, 그러면은 동영상 나타내기, 글씨 나타내기를 봤는데 먼저 글자를 타이핑하십시오. 먼저 글자를 타이핑하시고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애니메이션 열어주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글씨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을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클릭할 때에 나타나기를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해 글꼴이 다양하게 나타나게끔 하기를 원하면 글꼴을 바꿔주시면 되고 또 나타나기를 매번 다르게 하기를 원하면 매번 다르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글씨도 색깔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시오. 지금까지는 동시에 모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나타난 것은 모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나타나게 된 것을 그 제가 바꿔서 전체가 그냥 한자 한자 따로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글자 한 자씩 나타나게 해 봅시다. 예, 한 자씩 지금까지 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혼란해 하시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애니메이션 열어 가지고 하는 작업을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효과 옵션 선택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더니 효과 옵션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문자 단위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20 정도로 숫자를 변경하십시오. 그리고 텍스트 애니메이션에서 첫째 수준까지를 설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한 줄씩 나타나게 되는.